결국 그 뜻을 얼마나 높게 세우냐,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이상향을 그리느냐가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팀원을 데리고 올 때, 그리고 투자자한테 자금을 유치할 때, 그리고 심지어는 고객한테 서비스를 팔 때에도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이제 당시에 곰플레이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, 그 이 한 가지 아이디어만 갖고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동시에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었죠. 저희가 뭐 고등학교 동기 3명에서 시작을 했고 뭐 자본금도 저희가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. 저희가 첫 번째 엔젤 투자를 이제 티켓몬스터를 창업한 신현성 대표한테 받았는데요. 하지만 그 1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일을 모르고 이게 정말 출시는 잘 될 수 있을까? 시장에서 반응은 있을까? 우리가 정말로 출시까지는 갈 수 있을까? 이런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들과 싸우는 것들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.